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합민주신당 대통령 후보자 정책 토론회 오늘 진행을 맡은 문정배입니다. 제17대 대통령 선거 레이스에 뛰어든 각 후보들이 내세우고 있는 캐치프레이즈 혹시 여러분께서 관심 갖고 살펴보셨습니까? 후보들이 앞세우고 있는 캐치프레이즈는 그 후보가 무엇을 중시하고 있고 또 어떤 미래를 구상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거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통합민주신당 대통령 예비 후보들의 캐치프레이즈를 살펴보면 선진 통상 국가를 만들겠다, 국민과 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늘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 중산층 중소기업과 통하는 중통령이 되겠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 전진하는 한반도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자, 이 중에 과연 어떤 후보가 대통합민주신당을 대표해서 최종 대통령 후보로 나서게 될까요?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각 후보의 비전과 정책을 오늘 꼼꼼히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함께 할 대통합민주신당의 대통령 예비 후보 다섯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진행을 위해서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추첨을 통해서 결정됐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왼쪽 좌석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학규 후보입니다. 다음 유시민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 정동영 후보입니다. 이어서 이해찬 후보입니다. 다음 한명숙 후보입니다. 예, 다섯 분 오늘도 좋은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후보들의 모두 발언을 시작으로 크게는 사회자가 후보 다섯 분에게 드리는 정책 질문과 오늘의 정책 분야 주제인 교육 분야에 대한 상호 토론, 그리고 지역 현안 질문과 마무리 발언 순서로 진행됩니다. 원활한 진행과 공평한 발언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정면에 타이머와 경광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 종료 15초 전부터 경광등에 불이 켜져서 여러분께 신호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발언 제한 시간이 지난 후에는 제가 1차 경고를 드린 후에 마이크를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도 당부의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순조로운 토론회 진행을 위해서 도중에 연호나 박수는 삼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대통합민주신당 대통령 후보자 정책 토론회 이제 그 본격적인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는 각 후보자들의 기조연설을 듣는 모두 발언 시간입니다. 발언 시간은 1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시간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 자리 배치 순서대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손학규 후보 발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대구 경북 시민 여러분, 대학 시절 방학 때마다 이곳 대구에 왔었습니다. 당시 이곳 출신 선배들이 학생운동을 주도했었습니다. 마치 성지순례하듯 선배들을 만나러 대구로 왔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대구 경북 지역은 민주화와 산업화를 선도해서 대한민국에 오늘이 있게 만든 곳입니다. 그런데 요즘 대구 경북 지역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이곳이 섬유를 포함하여 신소재 산업의 세계적인 메카가 되어야 합니다. 세계적인 교육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저 손학규 진짜 경제 대통령, 진짜 교육 대통령이 되어서 대구 경북 지역의 발전 확실히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 아주 정확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시민 후보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유권자 여러분, 유시민입니다.
오랜만에 고향에 와서 제가 나고 자란 곳의 고향분들한테 대통령 경선 후보로서 인사드리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고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교육을 주제로 한 토론입니다. 그 대한민국 가진 것은 사람밖에 없고 이 땅에 태어나는 애들 잘 키워야 됩니다. 부모가 가난해도 부모가 없어도 그런 아이들도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교육기회를 공정하게 주고 어른들도 평생 살면서 계속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업하다가 직장생활하다가 한번 실패한 분들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평생교육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제가 대통령 돼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대구 경북 지역 유권자 여러분께서 잘 살펴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아주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동영 후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 시민 여러분, 경상북 도민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의 학부모 여러분. 저는 대학에 들어갈 때 시험에 떨어졌었습니다. 1년 재수를 했습니다. 서울에 올라가서 광화문 뒷골목에 학원을 다녔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19살 또는 18살에 치르는 시험 한 번이 우리 아들, 딸들의 인생을 판가름하는 것은 너무 가혹합니다. 우리나라의 장래를 위해서도 고쳐야 합니다. 정동영이가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교육혁명하겠습니다. 목표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개천에서 용나도록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 번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패자 부활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는 시험 한 번이 아니라 평생의 능력과 노력으로 평가받고 그리고 학벌이 아니라 실력으로 평가받는 사회를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비교적 시간들을 잘 지켜주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이해찬 후보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대구 경북 도민 여러분, 이해찬입니다. 저는 오늘 대구에서 교육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책임 총리를 하면서 공공기관을 이전을 할 적에 대구에는 교육 관련 학술진흥재단과 같은 교육 관련 공공기관을 이전했습니다. 이제 대구가 우리나라 한국의 그 교육의 중심이 됩니다. 저는 언제나 인재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왔습니다. 교육부 장관을 하면서도 사람에 투자하는 나라가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고 인재를 기르는 나라로 역점을 두어왔습니다. 이명박 후보는 땅을 중시하는 것 같습니다. 땅의 경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훨씬 중요합니다. 땅은 한번 잘못 가꾸면 오히려 망치는 수가 많지만 사람은 기를수록 잠재력이 커집니다. 교육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지키시느라고 애쓰시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명숙 후보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대구 시민, 경북 도민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한명숙입니다.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은 이 대구에서 교육토론회를 하게 된 것은 참 의미 있는 일입니다. 지금 교육 문제가 참 심각하죠. 우리나라 온 국민이 교육 전문가라도 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정말 교육에 대한 열정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최고입니다. 이러한 열정으로 교육으로 우리나라가 흥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으로 이제는 망하게 생겼습니다. 중학교 때의 성적이 아이의 인생을 좌우하고 또 부모의 소득에 따라서 아이들의 능력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교육의 서열화, 양극화로 인한 가난의 대물림이 우리 교육의 현주소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잠재력을 창의적으로 키워내야 됩니다. 그래야 경제가 살고 한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꼭 교육을 바로잡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후보 다섯 분의 모두 발언을 들어봤습니다. 오늘이 그 정책 토론회 세 번째
날인데 역시 두 번의 경험이 있으셔서 그런지 시간들을 아주 잘 지켜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다만 방청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순조로운 토론회를 위해서 부탁드리면 박수와 연호는 가능한 한 삼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정책 분야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열리는 오늘 정책 토론회의 주제는 교육입니다. 개선해야 할 점도 많고 보다 발전적인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절실한 분야인 만큼 아주 열띤 토론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본격적인 상호 토론에 앞서서 각 후보들이 교육 분야에 대해서 어떤 시각과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각 후보들에게 먼저 정책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 옆으로 차트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 차트를 보시면 교육 분야와 관련된 총 5개의 질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 후보분이 이 중에 한 가지 번호를 선택하시면 그 번호에 해당하는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이번에는 2분씩 드립니다. 질문 문항의 번호 선택권은 후보 간 사전 합의에 따라서 조금 전 모두 발언 때와는 반대 방향으로 화면에 보이시는 오른쪽 후보부터 순서대로 선택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책 질문을 제일 먼저 받게 될 분은 한명숙 후보신데 자, 네. 다섯 가지 질문 중에 몇 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1번 하겠습니다. 예, 제일 먼저 1번을 선택하셨는데 교육 기회 균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과연 어떤 질문인지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의 양극화와 맞물려 교육 분야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사회 저소득층의 경우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교육 양극화로 인해서 빈곤의 굴레를 탈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성공의 기회를 대다수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교육 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구상하고 계신 정책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교육은 어떠한 경우에도 공정한 기회를 부여해야 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교육의 양극화는 굉장히 심화돼서 이것을 어떻게 고쳐야 될까 고심할 정도입니다. 지역적으로는 대도시, 농어촌 간의 격차가 있고요. 또 대도시 내에서도 부유층과 또 가난한 저소득층의 거주지의 격차가 있습니다. 소득 계층별로 또 가정 환경의 차이 때문에 사교육비를 포함한 교육비 지출의 격차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원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고소득 자녀의 서울대 입학 비율이 일반 가정 자녀에 비해서 1985년도에는 1.3배였습니다. 그런데 15년 후인 2000년에는 이것이 16.8배, 거의 17배로 늘어났습니다. 굉장히 양극화가 심해졌죠. 그래서 부모의 소득에 따라서 정말 아이들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고 비참한 현실입니다. 저는 생애 출발점에서부터 고른 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서 유아 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무상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가서도 등록금 후불제를 도입해서 돈 없어서 학교를 못 가거나 공부를 못하는 사람을 없게 하겠습니다. 고등교육은 기회균등 할당제를 법제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입학 비율 할당만으로는 학업 성취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금이나 교재대금이나 기숙사 식비 등 생활비까지 고려해서 저소득층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돈이 없어서 기회를 박탈당하는 사회는 불행한 사회입니다. 저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교육혁신을 통해서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예, 네. 말씀 감사합니다. 무상교육의 확대, 등록금 후불제와 같은 저소득층에게 기회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치시겠다 하는 말씀을 네. 해주셨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은 이해찬 후보신데 몇 번 선택하시겠습니까? 예, 2번 하겠습니다. 2번, 예. 학벌사회 실력사회라는 주제의 질문입니다. 과연 어떤 내용인지 이제 또 제가 말씀을 드리지요. 최근에 학력검증 논란이 전 사회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은 능력과 실력보다 학벌을 우선시하는
우리 사회의 병폐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높은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만약에 네. 동의하신다면 학벌 위주의 현 사회를 능력과 실력이 존중되는 사회로 바꿀 수 있는 교육 정책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또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학력 검증 논란을 어떻게 보고 계시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사회처럼 그 학벌 논란이 이렇게 심한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인류대학을 나와야 되고 인류고등학교를 나와야 사회적으로 진출할 수 있고 취직이 잘 되고 승진이 잘 된다는 아주 뿌리 깊은 그 학벌주의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자기 아이만은 꼭 인류대학을 보내려고 아주 안간힘을 쓰고 있어서 과도한 교육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럽니다. 이런 것을 고치려면은 대학을 특성화를 시켜서 각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 역량이 발휘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다양화시켜줘야 됩니다. 의사, 변호사 이런 쪽만 그 수입이 높은 게 아니고 이 문화 분야, 또 과학기술 분야, 이런 법률, 의학, 또 예술 이런 모든 분야가 골고루 그 안정된 직장을 얻을 수 있고 산업이 발전돼가지고 자기 특기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다양화를 해줘야만이 이런 학벌 사회가 많이 없어지고 자기의 역량이 올바로 발휘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학이 제일 잘 안 돼 있는 게 백화점식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대학이 모든 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대학이 전부 서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미술을 잘 가르치는 대학, 음악을 잘 가르치는 대학, 법률, 의료 이렇게 다양해지면 학생들의 진로도 다양해지면서 이 그 학벌이 아니고 실력이 존중되는 그런 쪽으로 다시 사회 구조가 개편이 되고 가치관도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가짜 학위증이라든가 이런 논란도 없어지고 다양한 기능이 발휘돼가지고 사회가 종합적으로 발전돼 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 유럽이나 미국의 대학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대학은 너무 지나치게 시험 위주로 학생들을 선발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입시 요강도 다양화시키고 대학도 특성화시키고 학생들의 적성 교육도 더 활발하게 시켜주고 또 중고등학교 때는 체력 훈련도 많이 시키는 그런 사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예. 대학의 특성화를 통해서 학벌보다는 실력을 중시하는 사회로 만들겠다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제 정동영 후보 차례신데 몇 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제가 기호가 4번입니다. 예, 4번. 고교 평준화 논란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과연 어떤 내용인지 역시 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입니다. 고교 평준화가 학생들의 능력을 하향 평준화시켰다는 논의가 사회 일각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평준화를 해체하여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 등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교 평준화에 대한 견해와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활성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준화의 틀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30년 됐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아들 고등학교 갈 때 맞춰서 평준화가 됐다는 것이 정설입니다만 어찌됐건 지난 30년 동안 평준화는 하나의 제도가 되고 문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명문고등학교 몇 군데에서만 명문대학에 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지방에 있는 또 물론 수도권 편중은 있습니다만 이 과거 고등학교 서열화됐던 시절에 비해서는 많이 넓어졌습니다. 문제는 이 수월성과 균등성에 있어서 이 기회 균등은 고교 평준화를 통해서 확보되는 반면에 이 수월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점이죠. 고등학교까지는 평준화되어 있는데 대학의 서열화는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엇박자가 났습니다. 이 엇박자 틈 속에서 사교육이 창궐했다고 봅니다. 이해찬 총리께서 교육부 장관 재직 시절에 이 학생들이 한 줄로 서서 대학을 들어갈 것이 아니라 여러 줄로 세우겠다. 그 정책 방향은 옳았고 앞으로도 계속돼야 한다고 봅니다. 또 동시에 병행해서 이제 대학이 한 줄로 서울대학부터 쭉 일렬로 좁은 골목에 늘어서 있는데 이것을 대학도 여러 줄로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고등학교가 평준화돼 있으면 대학의 이 한 줄로 서 있는 서열화 구조도 좀 깨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현행 입시제도를 손질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저 나름대로는 사교육비를 해결하면서 입시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학제 개편,
대학을 2 플러스 2로 개편해서 대학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19살 때 시험 한 번으로 부모의 실력, 부모의 돈 실력 이런 걸로 학교 들어가는 것을 정할 것이 아니라 대학에 일단 들어간 뒤에 한 2년 동안 교양 과정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 실력으로 자기 실력으로 대학원 중심 대학, 연구 중심 대학 이른바 명문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도록 한 그런 방법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평준화의 골격은 지키되 학제 개편 등을 통해서 경쟁력을 길러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시민 후보 차례입니다. 이제 두 가지 질문이 남았습니다. 예, 3번 가운데 있는 거 하겠습니다. 예. 예. 대학 교육 강화 방안이라는 그런 소주제입니다. 이제 어떤 내용인지 제가 또 질문을 드리지요. 우리나라는 고등인적 자원에 대한 의존도와 기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세계 200대 대학을 리스트를 보면은 단지 3개 대학만이 진입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대학 경쟁력은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러다 세계 경제 전쟁 대열에서 나가두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세계 무대를 이끄는 한국인 인재 육성을 위해서 대학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대학들이 이제 큰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이제 교육 과정이 우선 학부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대학원 과정이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있는 것은 대학원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식 정보화 사회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한 국가의 운명이 과거에는 자본의 양이라든가 이런 것에 달려 있었지만 지금은 그 나라의 국민들이 얼마나 높은 지적 수준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을 보면 되게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다가 대학 들어가면 이제 대학 들어왔으니까 원 없이 놀아야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OECD 국가들 고등학교 1학년 학업 성취도를 비교하는 PISA라고 하는 그 비교 시험을 보면 한국이 1위, 2위, 3위, 4위 과목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대학 경쟁력은 서울대도 100등 안에 못 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 학부와 관련해서는 지금은 대학 들어가는 것이 학문하러 가는 학생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전공 관련 취업을 잘할 수 있는 쪽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지금 졸업해서 그 전공으로는 아무데도 취업할 수 없는 그런 학과들이 도처에 있고 그것을 대학 교수사회에서 그걸 바꾸는 걸 반대하기 때문에 못 바꾸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빨리 대학의 학과 구조에 대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대학원 과정의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지금 여러 대학들이 노력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대학원이라는 것이 제대로 이 학문 수준을 높이는 그런 단계라기보다는 일종의 학력 인플레 또는 명예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과정처럼 인식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나치게 적은 대학교육 재정을 고등교육 재정을 대폭 확대해서 대학원을 강화하는데 국가 재정을 대폭 투입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공 관련의 취업 중심의 학과 구조 개혁이 필요할 것이고 대학원을 강화해야 한다 하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손학규 후보 차례신데 뭐 자동적으로 번호는 하나 남았으니 예. 그래도 외쳐주시죠. 예, 5번입니다. 예. 학제 개편에 대한 소주제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교육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고 다가오는 미래의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비하는 한편 우리 교육의 새로운 체계화를 위한 전략으로 교육계 일각에서는 학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필요하다면 왜 그러하며 또 어떤 개편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개혁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시면 왜 그러한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학제 개편은 필요하겠죠. 학제라고 하는 것이 시대적인 흐름과 사회적인 요구에 맞아야 되는데 우리가 벌써 40년 이상 이 산업화 시대 이제 선진국에 들어가면서 거기에 맞는 그런 학제 개편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학제 개편 필요성은 우선 무엇보다도 조기 교육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학 교육의 보편
정상화에 따른 학제 조정의 필요성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전문 인력 기술 확보에 대한 그런 요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는 즉 현행의 6334 학제를 2542 이 학제로 바꿀 것을 제안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첫째, 유치원 교육에 공교육화가 필요합니다. 지금 아직도 유치원을 가지 못하는 집안이 반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치원 교육이 이미 보편화된 만큼 이것을 공교육화하고 종래에는 의무교육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교육도 인성교육과 진로교육으로 나눠서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좀 일찍 진로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진로교육은 진학교육과 직업교육으로 나누는 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을 수업연한을 자유화하도록 해서 사회적인 요구, 사회적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요구에 신축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종합적으로 사회 변화에 따른 우리 사회체제, 교육체제 변화는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학제 개편은 필요하다. 6334제도도 고쳐야 할 것이고 또 진학과 직업교육으로 나뉘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전문대학 수업의 자유화를 통해서 이제 다양한 인재들을 배출해야 할 것이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섯 분 모두 말씀들을 잘 해주셨는데 이제 본격적인 후보자 간 상호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호토론은 오늘의 정책 분야 토론 주제인 교육 분야에 대해서 한 후보자가 토론의 주도권을 갖고 다른 후보자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각 후보별로 질문과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모두 12분씩 토론의 주도권을 드립니다. 오늘은 조금 많습니다. 특정 후보에게 질문이 집중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두 명 이상의 후보에게 질문을 하셔야 하는데 그중 한 분은 이미 추첨을 통해서 지정 토론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 시간에 제한을 두지는 않겠습니다만 활발한 토론 진행을 위해서 질문과 답변은 되도록 간략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특히 주도권을 주신 분의 의견 개진이 길어질 경우에 제가 죄송합니다만 질문 부탁드립니다 하고 중간에 개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견은 조금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늘 토론 주제인 교육 분야에 대한 본격적인 상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상호 토론은 추첨에 따라서 제일 먼저 정동영 후보부터 주도권을 갖고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예, 정동영 후보 시작해 주시죠. 유시민 후보에게 지정이라서 유 후보에게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연초에 포항에서 만난 한 주부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남편이 월급 200만 원 갖다 주는데 고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두 아이 학원비에 100만 원 쓴다. 결혼한 뒤에 한 번도 백화점 구경을 해본 일이 없다. 그런데 서울에서 부모 잘 만난 아이들 비교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나 미안한 생각이 든다. 이 말은 대한민국 지방에 사는 모든 학부모들에게 공통된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사교육비의 고통은 한계를 넘었습니다. 특히 지금 살림살이가 어려워져 있는 자영업하시는 분, 택시기사, 농민, 비정규직 도시빈곤층, 중소기업 근로자들, 이 사교육비 부담만 경감하면 당장 그래도 일주일에 삼겹살이라도 한두 번 더 먹을 수 있고 삶의 질이 나아질 것입니다. 이제 대통령은 이 사교육비 해결을 국정 우선과제로 직접 챙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고등학생은 세계에서 제일 불행합니다. 제일 공부는 많이 하는데 그것이 과연 쓸데 있는 공부인지 또 심각한 걱정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대통령이 되면 2008년도를 교육혁명에 관한 사회 협약의 해 이렇게 정해서 전국의 교사, 학부모, 학생, 전문가, 시민사회 모두 모여서 대한민국의 교육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 제도와 관행과 이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 검토를 1년간 하고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최우선적으로 사교육비에 달라붙겠습니다. 유시민 후보에게 질문은
사교육을 해결하는 방안과 관련된 것입니다. 교원 개방 채용 그리고 교원 자격 갱신을 통해서 공교육의 질을 높이자 이런 제안을 하셨는데 공교육의 정상화, 질을 높이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처방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 원론적인 것 아닌가. 특히 교원 자격 갱신과 관련해서 이 제도가 어떤 것이고 3년마다 갱신하자는 것인지 4년마다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근데 앞에 말씀하고 질문하고 전혀 달라서 제가 앞에 말씀 들으면서 막 준비하다가 지금 갑자기 좀 당황했습니다. 제가 교원 자격 갱신을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나라 이 제도가 한 번 교원으로 채용되면 영원히 특별한 법률 위반 행위가 없는 한은 계속 교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여러 불만 가운데에서 제일 직접적으로 표출되는 불만이 이 교사로서의 자질, 자세,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교사들이 계속 교단에 있다는 것입니다. 현행 제도로는 특별히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은 한은 이거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교사로 진입할 때에 적격성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제도도 필요하고 동시에 이미 교원이 된 분들은 지금 판단으로 10년 정도 주기로 교원으로서의 적합성, 능력 이런 것들을 좀 평가해서 교직에 더 이상 계시면 안 될 분들은 좀 계시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직접 주신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사교육 해소에 관한. 예, 그 사교육 해소는 쉽게 안 됩니다. 이거 지금 학생들이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 그래서 내신은 내신 대비해서 공부하고 수능 대비해서 공부하고 논술 대비해서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학교 선생님들하고 교육부하고 또 대학이 3분의 1씩 아이들 뽑을 권리를 가지고 지금 아이들을 굉장한 그런 부담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우선 이 문제에 관해서는 학부모들이 어떤 제도를 하더라도 그 제도 속에서 자기 아이의 성적을 좋게 해서 좋은 대학에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제도를 하더라도 잘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보면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는 것이 근본 문제인데 이것은 해결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단기적으로 저는 큰 제도적 변화를 하는데 반대합니다. 지금 학부모나 학생들은 자주 제도 바꾸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대통령이 되면 5년간 현행 제도를 큰 틀에서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향후에 10년 이상 최소한 갈 수 있는 정도의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거두고 제 임기 마칠 때쯤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전제 아래에서 작게는 지금 내신과 수능을 분리해 놔가지고 이중부담이 있으니까 학교의 교육과정을 수능에 맞게끔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트라이앵글 중에 한 각은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것이 단기적인 그런 대책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학원에 다니지 않더라도 학교 안에서 논술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게끔 교육과정을 더 혁신하고 강화하는 이런 것이 단기적인 해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정도 하시죠. 예. 예. 다음 이해찬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워낙 교육 전문가가 돼서 전문 분야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좋은 답변 기대합니다. 예. BK21 사업하고 대학 혁신에 관해서 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유시민 후보는 현 제도를 5년 동안 그냥 가지고 가겠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저는 이미 한계점에 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5년 단임제의 폐해라고도 생각합니다. 입시 제도와 관련해서 근본적인 이 제도 개혁이 있었던 것은 박정희 정권 시대였는데 종신 집권 시대였기 때문에 아마 나름대로 그 관점을 가지고 제도 개혁을 했다고 봅니다. 이제 저는 대학 구조의 혁신이 핵심이다 이렇게 봅니다. 개념으로는 대학원 중심 대학, 또 교육 중심 대학, 직업교육 대학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는 지금 모두가 다 스몰 서울 대학, 리틀 서울 대학 이렇게 닮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대학을 교육의 교육기관이다 하는 그런 정체성 아이덴티티로부터 바꿔서 연구 개발 중심의 거점, 국가 발전의 지역 거점 이런 관점으로 좀 바꿔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서요.
예를 들면 지금 국립대학이 전국으로 25개, 23개 그리고 주로 이제 사립대학이 있습니다만 지역의 국립거점대학, 예컨대 경북대학 또 서울대학 이런 대학들과 또 희망하는 조건을 갖춘 그 사립대학들을 연구중심대학으로 중점적으로 육성해서 각 분야별로 한 20개 분야 정도를 세계 5위권 대학으로 만드는 이런 전략 목표를 가지고 대학을 개혁하면서 동시에 이런 대학은 학부를 대폭 줄이고 그러니까 1, 2학년을 뽑지 않는 거죠. 2 플러스 2라는 것은 일반 대학에서 대학과 교양과정부 설치된 대학에서 1, 2학년을 다니고 여기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리고 3학년 갈 때 대학원 중심 대학, 연구 중심 대학으로 진학하도록 하는 이런 그 대학 혁신을 통해서 사교육비의 경감 그리고 대학 경쟁력 제고 이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합니다. 물론 이것은 교육부 장관이나 대통령의 독단으로가 아니라 국민적 대타협 사회적 협약을 통해서 국민적 동의를 통해서 추진해야 할 일입니다. BK21 우리 이해찬 총리께서 교육부 장관 때 실행했던 그 제도의 목적도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는 목표였는데 과연 연구중심대학이 육성이 됐느냐 하는 점에서는 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만 예,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BK21이 바로 제가 98년부터 99년부터 실시한 그런 아주 중요한 브레인 코리아 21, 그 두뇌강국 21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학이 그동안에 우리나라 대학들이 교수들이 연구 논문을 많이 안 쓰기 때문에 200개 대학, 200위에 들어가는 대학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나 정도가 있었는데 BK21 1단계를 하고 나서 지금 3개가 생겼습니다. 네, 지금은 BK21 2단계에 들어갔는데 2단계가 끝나고 나면 약 한 20개 정도가 들어갈 가능성이 이제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연구라는 건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안정되게 해야 되기 때문에 7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3조 원 정도를 들여 2조 천억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대학 교수님들이 저한테 불평을 많이 하시는 게 이제 연구 안 하면은 대학에서 졸립하기 어렵게 돼버렸습니다. 이 BK21 때문에. 그래서 연구 논문이 많이 나오는데 그 연구 논문을 이제는 특허로 전환하도록 연구 논문 단계에서 보다 실용화된 특허로 전환을 하도록 하는 것이 BK21 2단계의 지금 전략적 목표고요. 중간에 보충 질문을 할까요? 예. 예. 그러니까 논문 수가 늘어나고 그 효과가 있습니다. 2천억씩 해서 6년간 1조 3천억을 집어넣었는데요. 그런가 하면 목표했던 연구 중심 대학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이공계의 위기가 과연 완화됐는가 하는 점에서는 최근에 서울공대에서 교수를 못 뽑는 사태가 생기고 여전히 이공계 진학을 기피하는 문제는 별로 도움이 안 됐다. 특히 이 BK21을 평가하고 감사하는 그 교수님 얘기를 한번 들어봤더니 연구 성과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어디다 썼느냐 영수증 체크하는 회계 감사 수준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예, 그게 뭐냐면 결국은 연구 성과가 좋았느냐 안 좋았느냐는 건 어디에 나타나느냐면 국제적인 학술 연구지에 몇 편이 실리고 얼마가 인용이 됐느냐 그게 이제 평가의 지표입니다. 그 점에서 성과가 그 아주 일본이나 중국에서 그 BK21을 와서 연구를 할 정도로 아주 성과가 좋은 걸로 지금 나왔기 때문에 2단계에서는 예산을 더 늘려서 연간 3천억씩 2조 1000억으로 가는 걸로 늘려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석박사가 석박사급 연구자들이 아르바이트 안 하고 한 달에 한 80만 원 내지 90만 원을 받으면서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짜여졌기 때문에 아주 그 성과가 나오고 있고 각 대학에서 BK21 프로젝트를 못한 대학은 맞으면 연구 능력이 떨어지는 대학으로 평가를 받아서 굉장히 열심히 준비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연구 중심 거점 대학들이 지금 말씀하신 여기 같으면 경북대학이 중심이 돼서 그 지역 거점 중심 대학으로 이렇게 발전해 가고 있고 부산은 부산대학이 중심으로 해서 발전해 가고 있고 각 지역별로 하나씩 그 중심이 돼서 발전해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이 사교육비 경감 문제는 이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건 그 대학의 연구 중심 그 고급 두뇌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른바 사교육비라고 하는 건 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하는 문제라서 이거하고는 좀 개념이 좀 다릅니다.
15초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결국 지금까지는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을 닥달하는 이런 방향의 입시제도 개혁이나 사교육비 경감 쪽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제 대학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쪽으로 수술 매수를 대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영 후보에게 주어진 12분이 모두 지났습니다. 유시민 후보와 이해찬 후보 두 분께 이제 상호 토론을 해주셨는데, 자, 다음 상호 토론을 진행해 주실 후보는 사전 추첨에 따라서 한명숙 후보십니다. 네. 12분간 시작해 주시죠. 네. 우선 지정 토론자가 우리 손학규 후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다음 정부에서는 교육 혁신 없이는 우리나라 경제도 살릴 수 없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없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사나 학생들이나 학부모를 그동안 많이 만났습니다.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은 에듀맘을 만났을 때 어떤 한 엄마가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를 학교에 보냈다가 집에 오면 네 군데에 학원을 보낸답니다. 그러면 보통 9시나 10시쯤 들어오는데 돈을 들여서 학원을 보내는 그 시간 동안은 엄마가 신경 안정제를 먹은 것처럼 마음이 안심이 된다. 어떻게 생각하면 엄마의 불안을 위해서 아이를 이렇게 희생하는 것이 너무 딱하다, 이런 발언을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사교육비가 심각하고 학부모들의 허리가 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교육이 바로 설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학규 후보께서는 사교육을 안 받아도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만으로 대학 갈 수 있게 하겠다, 자신 있게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고교 평준화 정책이 유지돼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학의 신입생 자율 선발권을 보장한다든지, 또 전국 230개의 지방자치단체에 좋은 학교 한 개씩을 꼭 만들겠다든지,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신경이 쓰입니다. 자립형 사립고를 마음껏 지을 수 있게 하고 모든 규제를 풀고 면세 혜택을 하고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교육의 원인이 지금은 고교 과정을 벗어난 입시 문제, 그리고 서열화된 대학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 어떻게 학교 공부만으로 대학을 보내주겠다고 하는지 논리상으로 모순이 있고 일관성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자립형 사립고는 등록금도 일반 고등학교의 3배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특수한 어떤 일부의 학교는 1년의 교육비가 1,500만 원이나 넘거든요. 이런 그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설립에 정부가 모든 지원을 하겠다는 발상은 좀 자사고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특권의식이나 소수 엘리트주의에 의한 교육정책을 펴신 것은 아닌지, 지금 손학규 후보님께 이 교육 공약이 한나라당 공약하고 판박이처럼 똑같다는 것을 혹시 아시는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 손학규 후보가 정말 경쟁과 수월성 중심의 한나라당 교육정책 기조와 좀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갖고, 이렇게 정책이 똑같은데 어떻게 한나라당 후보와 싸울 수 있겠는가 걱정이 좀 됩니다. 질문드립니다. 네. 교육이 우리 모든 국민에게 똑같은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헌법 31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서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한명숙 후보께서 그 점을 강조하시면서 거기에 따라서 자립형 사립학교 같은 것을 지원하는 것은 이런 취지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우리가 과외비 없애고 또 학원 안 가도 되는 학교 교육을 제대로 하려면은, 그러면 공교육을 강화해야 됩니다. 공교육을 강화하려면은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됩니다. 좀 아까
전국 234개 시군에 좋은 학교를 만들겠다. 거기에 대한 비판도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경기도에서 했었던 일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각 지역마다 좋은 학교를 하나씩 만들어서 그 지역 주민들이 다른 데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겁니다. 자립형 사립학교, 이것은 이 공교육의 부족한 부분, 교육의 경쟁력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국가에서도 투자를 해야 되지만 민간의 그 자본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민간이 교육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업이나 민간인이 교육에 투자를 하면은 면세를 하고 또 그 세금 감면 조치를 하고요. 완전 면세보다. 그렇게 해서 좋은 교육의 기회를 만들 때 한 가지 예, 그 제가 꼭 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서 의무 장학 제도를 같이 첨부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교육에 똑같은 좋은 교육의 기회를 같이 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한명수 후보께서 이런 것이 한나라당 그 교육정책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교육을 하고 모든 학생들에게, 학부모에게 사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좋은 교육의 기회를 주고 교육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는 한나라당 정책이 따로 있을 수 없고 대통합민주신당의 정책이 따로 있을 네. 수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신입생 선발 대학을 자율화하고 또 자립형 사립고, 특목고 대폭 확대, 개방형 이사는 사학 자율 훼손이므로 반대, 이러한 공약들이 이명박 후보, 손학규 후보 이름만 가리면 너무나 똑같아서 참 대통합민주신당의 강령과 과연 맞아떨어지는가 좀 의구심이 듭니다. 어쨌든 보편교육과 보교육 평준화라는 포장은 하고 있지만 오히려 교육 격차를 확대하고 사교육을 조장하고 계층 간의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좀 논리상 모순, 이율배반적인 교육 공약이 아닌가, 이래서 지적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정동영 후보에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교육 재정과 관련된 겁니다. 요즘 한간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뻥치는 후보 찍고 꽝대지 맙시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를 빗대서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들도 국민들 앞에서 정말 참 공약을 현실성 있게 내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동영 후보께서는 지금 0세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주장하셨고요. 또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종일학교, 종일도서관 개설, 전국 유초중고의 상교사, 도서관 사서, 보건교사 모두 배치, 예산을 수반한 정말 굵직굵직한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제가 우리 정동영 후보 교육 공약을 보니까 사실은 제 공약하고 맥이 통해서 그 부분은 참 반가웠습니다. 그러나 예산 부분에 있어서 좀 공허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요, 40.1조 원의 교육 예산이 늘어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중앙정부의 교육 예산, 또 타부처의 교육 예산, 뭐 교육자본 투자인 BTL 교육, 지방교육 예산, 지방교육세 모두 다 합쳐서 43조입니다. 그런데 40.1조의 추가 재원 확보 방안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좀 어마어마했어요, 추가 재원이. 네. 어마어마하죠. 차기 대통령, 차기 정부는 교육 대통령, 교육 정부여야 합니다. 자, 날로 벌어지고 있는 빈부 격차 어떻게 해소해 갑니까? 기초생활보장제도 확충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결국 사람에 투자해야 합니다. 결국 교육에 투자해야 합니다. 어떻게 교육에 투자하려면 예, 제가 방법을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예. 교육 재정을 확보하시겠는가?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0세부터 5세까지 무상보육 교육에 9조쯤 들어갑니다. 또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등등에 3조 들어갑니다.
제가 지금 공약하고 있는 게 연간 14조 원의 예산을 필요로 하는데요. 근본적인 방법은 결국 지금 우리 예산을 운용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과주의 예산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도로공사 예산할 때 대개 공정률 따지고 뭐 몇 퍼센트 왔으니까 또 내년에 얼마 또 계산돼야 하고 또 4차선 도로 비중이 몇 퍼센트니까 늘려야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그 예산을 확보해 왔는데 성과주의 예산이라고 하면 미국 같은 데서는 예를 들어서 도로 예산 딸 때 교통사고 사망률이 얼마가 줄어들었고 물류 운송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가를 따져서 성과를 분명히 목표를 제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주거나 깎거나 합니다. 네, 그러면 임기 이렇게 하면 전반에 걸쳐서 40조라는 뜻입니까? 1년 예산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지막 연도에 가면 2012년도에 가면은 우리 예산 규모가 300조쯤 되게 되는데요. 이 300조의 예산을 성과주의 예산을 전면적으로 도입하면 또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성과주의 예산 편성 제도를 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한 이렇게 가지만, 되면 예, 여기서 확보되는 예산을 예. 3분의 2는 교육에 3분의 1은 복지에 이렇게 정부 예. 운영의 방침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일학교 운영에 대한 공약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전국에 5,658개 초등학교가 있는데요. 여기 종일학교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종일학교가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교육과정과 별개의 것입니까? 정규 교육과정과는 별개의 것이죠. 별개의 것입니까? 지금 예, 일하는 아까 예. 에듀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별개의 것이라면 지금 하고 있는 방과 후 학교 또 방과 후 교실이 있는데 그것과는 어떤 차이가 지금 있나요? 시범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면 확대 실시한다는 네, 지금 의미입니다. 방과 후 학교는 아이들의 특성화를 위해서 우리나라 초등학교 95%가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질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보완을 해야 되겠지만 방과 후 학교를 하고 있고 또 방과 후 케어를 위해서 교실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조금 더 확대하겠다는 건지 종일학교의 개념이 하루 종일을 얘기하는 건지 좀 이것도 황당한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전면화하고 심화하고 질적으로 높이겠다는 그렇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을 확대하고 질적으로 높이겠다는 뜻이군요.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후보께서 상호 토론을 해주셨는데 손학규 후보 그리고 정동윤 후보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분으로 넘어가도록 하지요. 이번에는 상호 토론을 진행해 주실 후보 사전 추첨에 따라서 손학규 후보십니다. 자, 지금부터 12분간 시작해 주시죠. 지정된 순서에 따라서 이해찬 후보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해찬 후보께서는 아마 그 질문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러실 거예요 아마. 예. 제가 질문을 하면은 예. 그 질문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러실 예. 거라고요. 뭐든지 물어보십시오. 예. 이 후보께서 교육부 장관 재임 시절에 교원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단축시킨 바가 있습니다. 당시 98년, 99년 당시 사회 전반에 구조조정 그런 분위기가 있었으니까 그런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교원들에게 65세를 62세로 단축시키는 것은 상당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후보께서 당시 생각했었던 것만큼 바로 이렇게 젊은 피가 수혈이 된 것이 아니고 학교 교육에 일대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교사 수급 부족이 일어나고 기간제 교사가 충당이 되고 또 그러면서 예산도 많이 쓰고 했습니다. 또 그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하고 큰 문제는 교육자들의 자존심 문제였을 겁니다. 많은 교육자들이 참 상당히 마음의 상처를 많이 얻었습니다. 이해찬 후보께서 장관으로 총리로서 뭐 국회의원으로서 아주 뭐 똑똑하다 칼같이 한다 그거야 뭐 세상이 다 뭐 아는 겁니다만 그러나 그 지나친 어떤 과단성 때문에 앞뒤를 보지 않고 그것이 미칠 교육적인 영향, 사회적인 파장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좀 성급하게 하신 것 아닌가
앞으로 우리가 이제 국정 최고 책임자가 되겠다고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인데, 그런 면에서 뭐 이 문제도 그렇고 앞으로 유사한 문제가 있을 때 그렇게 뭐 그 과단성은 좋지만 그렇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그 본인의 설명을 한번 좀 들어보죠. 예, 그 질문이 나올 줄 알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질문은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이게 저한테는 아주 좋은 질문이기 때문에. 예, 지금도 그 당시에 정년단축으로 명예퇴직한 선생님들한테는 제가 정말로 그 개인적으로는 참 그 아주 안타깝고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오래 몸담았던 직장에서 그렇게 3년을 먼저 나간다는 것처럼 서운한 일은 없겠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 취지는 결국은 우리 사회가 영어를 많이 가르치고 인터넷 교육도 많이 해야 되고 이 세계화로 해서 많이 변해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 젊은 교사들도 더 많이 충원을 해야 되고 또 연세 드신 분들도 재교육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변화에 맞춰 나갈 때입니다. 또 IMF 때문에 그 사범대학이나 이런 데를 졸업해도 다른 데 직장에 취직할 학생들이 아주 그 취직을 못하고 있던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나가시는 분들한테는 3년치 급여를 한꺼번에 다 드리고 그 3년치 한꺼번에 다 드리고 자리를 비워주시면 여러분의 손자뻘, 자녀뻘 되는 젊은 사람들이 이제 들어올 수 있으니까 양해를 해주십시오 했는데 본인들은 이제 서운해서 반대를 하셨죠. 근데 그때 결정적으로 도와주신 분이 누구냐면 김종필 총리였습니다. 자민련 총재이면서 총리를 하셨는데 김종필 총리는 교육을 사범대학을 나와서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건 교육부 장관 말이 맞다. 그래서 자민련 의원들을 김종필 총리가 다 설득을 해가지고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이듬해 한 2, 3년 지나고 나서 한나라당에서 다시 63세로 복구를 시키려고 했는데 원체 국민들 여론이 나쁘니까 다시 복구를 시키는 걸 한나라당이 포기했습니다. 이만큼 예. 이 당시 정책, 예, 예. 이 정책은 이 자녀들을 위한 미래 교육을 위해서는 아주 불가피한 정책이었다라는 게 이미 다 평가가 난 정책이고 예, 제가 이걸 가지고서 이 선생님들의 됐습니다. 자존심을 예. 건드렸다고 하는데 예. 선생님의 자존심도 매우 소중하지만 그거보다 더 소중한 건 우리 자녀들의 미래거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 제 아버지가 학교 선생님을 하셨습니다.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제가 3살 때 돌아가셨는데 뭐 10남매 나와갖고 7남매를 키우려니까 우리 어머니가 고생을 하셨죠. 뭐 산에 가서 나무 해오고 밭에 가서 김 메우러 했는데 밭에서 김을 메고 있으면은 그때 뭐 인분을 날라다가 김을 메고 이럴 때니까 동네 어른들이 어머니가 이러시는 밭 앞을 지나질 못했다는 거예요. 선생님 사모님이 저렇게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명구수로 와서 그 앞을 지나갈 수가 없다. 그게 우리나라의 교육자에 대한 그 우리 사회 마음이고 존경심일 겁니다. 저는 이 사회 다른 모든 직업인들이 존경을 받아야 되지만 특히 교육자들은 존경을 받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자존심이 살려지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뭐 이해찬 세대에 대해서 뭐 많이 들으셔서 잘 아실 테고 아마 이것은 이해찬 후보께서도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네이버 지식인에 보면은 이해찬 세대가 뭐냐 하는 질문에 이렇게 이런 답변이 올라와 있습니다. 2003년 4월 12일인데요. 잠깐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해찬 씨가 교육부 장관이었을 때 이래저래 계속해서 교육정책을 번복하고 바꾸고 그랬거든요. 거기에 적응하려고 우리들은 엄청난 고생을 했지요. 입시제도도 갑자기 바뀌어버리고 해서 여러 문제로 문제사항이 많았습니다. 수시 모집 제도 같은 것도 저희들이 처음이었거든요. 참고로 저는 현재 공2학번이고요. 열심히 공부는 했지만 교육정책이 달랐지요. 그전까지는 뭐 야간 자율학습 같은 것도 하고 그랬겠지만 우리들은 야간 자율학습을 못하게 해서 고등학교 때 5시만 되면 집에 안 갔습니다. 그리고는 다들 학원이다, 과외다 했지요. 그러면서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밖에 안 돼서 더 비난을 받았고요. 제가 고3이 됐을 때는 모의고사를 1년에 2번인가밖에 못 치게 해서 휴일에 학교에 나와서 모의고사를 치고는 했습니다. 여러모로 폐해가 많은 제도였고 문제가 많은 장관이라는 생각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때부터 수행평가라는 것이 생겼는데
정말 쓸데없고 별로 공부에 도움도 되지 않는 제도였습니다. 오죽했으면 수행평가를 대행하는 학원까지 생겼겠어요. 이해찬 씨 덕분에 저희들은 많은 피해를 봤지요. 오죽하면 우리 입으로 단군일에 최저학력이라는 말을 했을까요. 뭐 중략하고 좋은 참고 되셨길 바래요. 당시 학생이 아주 그 절절한 그 어려움이 담긴 글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사교육비 문제인데, 또 공교육의 정상화 문제인데, 이 후보께서는 당시에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아이들에게 교육 부담을 좀 줄여주자 이런 생각으로 그런 교육 정책을 펴셨는지 모르겠는데, 결과는 사교육이 말하자면 아주 뭐 본격적으로 창궐했다면 하여튼 뭐 커지고 말이죠. 그래서 그리고 그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이 왜곡이 되고 말이죠. 전역 교육을 못하게 한다고 그러지만 지금은 오히려 방과 후 학교로 전환하는 이런 정책이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시는지, 앞으로도 그러한 그 정책은 계속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지. 그 전까지는 제가 이 제도를 실시하기 전까지는 수능고사 점수 하나만 가지고 학생을 선발을 했습니다. 대학은 자율적인 선발권이 전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의 선발권을 자율적으로 정말로 하려면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 수능도 고려하고 논술도 고려하고 면접도 고려하고 내신도 고려하는 이런 다양한 평가 요소를 가져야 대학이 그 비중은 각각 다를 수가 있겠죠. 대학마다. 이렇게 요강을 바꿔줘야만이 대학의 자율권이 제대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 교육부하고 대학당국하고 다투는 게 그거 아닙니까? 자율권을 더 달라. 교육부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주되 너무 지나치지는 못 주겠다. 이 제도가 도입하기 전까지는 대학의 자율권이라는 걸 단 한 개도 안 줬습니다. 그냥 수능고사 점수 하나만 가지고 대학을 선발하지 않으면 처벌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방식이 바로 지금 손학규 후보가 요구하는 대학 입시의 자율화의 첫 출발점이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당시 나왔던 학생이 지난번 MBC 토론할 적에 와서 질문한 거 우리가 봤잖아요. 얼마나 질문을 또박또박 잘합니까? 이 시험만 보고 사지선다행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자기 창의력을 갖고 또 표현력도 잘하고 자기의 논리력도 가지라고 그런 학생을 기르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을 보고서 저건 이해찬 선생의 실행자가 아니고 아주 성공자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한명숙 후보에게 또 질문을 해야 될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근데 하여튼 그 교육제도나 아까 말씀드린 교원 정년을
그렇게 급작스럽게 단축하거나 이런 것들이 생각지 못했던 부작용들을 많이 만들고 있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다 같이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영숙 후보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좋은 학교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셨는데요. 경기도에서 제가 특히 농어촌, 그 중소도시 여기 한 시군에 하나씩 좋은 학교를 선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했더니 학교들이 아주 좋아졌거든요. 거기서 이사 가는 게 줄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교육부에서 모범 사례로 채택을 해갖고 지금 전국의 1시군 1우수학교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전국에 이런 그 학교를 만들겠다고 하는 데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신 것 같은데 혹시 네, 제가 잘못 생각하신 건 아닌지. 네. 예. 아, 저도 고양시에서 그 이제 평준화가 아닌 시험을 보고 들어가는 좀 수준 높은 학교 원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그동안 언론이나 또는 그 보수적인 한나라당 측에서 잘못된 사고를 갖고 있는 게 평준화된 학교보다 수월성을 하면 경쟁력에 맡기면 학력이 높아지고 우수한 아이가 많이 나온다. 이러한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사실 평준화된 학교가 훨씬 학력이 높았습니다. 이것은 조사에 의한 것이고 그리고 상위 3%, 상위 10%까지 평준화된 교육에서 훨씬 학력이 높고 우수한 아이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과학적인 근거에 의하면 우리가 공교육을 보다 투자를 해서 예. 바르게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 네. 예. 아, 손학규 후보에게 주어진 12분이 끝났습니다. 이해찬 후보 그리고 한명숙 후보와 상호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상호 토론을 진행해 주실 후보는 사전 추첨에 따라 유시민 후보십니다. 시작해 주시죠. 예, 먼저 정해진 대로 한명숙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육 그리고 유아교육 문제에 네. 관한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질문입니다. 저는 이제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해서 국가가 지원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이 보육료를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국가의 통제를 없애버리고 아이 키우는 부모들에게 소득 수준과 아이 숫자에 따라서 차등적인 이용권, 바우처라고 하는 이용권을 지급하고 부모들이 그 이용권을 가지고 유아보육시설이든 또는 유아교육시설이든 선택해서 이렇게 아이를 보내고 돈 대신 그 이용권을 쓰도록 하자. 이게 이제 저희 주장인데 네. 한명숙 후보께서 총리로 계실 때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장관님하고 또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관련 부처 장관들이 끝내 합의를 못해가지고 네. 이 문제 결론을 못 봤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그 당시에 주장했던 유아교육과 보육을 모두 통합해서 국가가 소득 수준과 아이 숫자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이용권을 지급하는 이른바 통합 보육 바우처 제도의 도입을 공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가 발표하고 나서 며칠 후에 스위스에서도 이것을 도입하기로 했다는 뉴스가 나왔던데요. 네. 한명숙 총리, 저 후보께서 네. 총리 당시하고 지금하고 네. 입장이 같으신지 제가 좀. 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분 정도 답변 주십시오. 네. 우선 총리 시절에 우리 유시민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이셨을 때 민간 보육시설에 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기본 보조금제와 아동수당 두 가지를 놓고 양자택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때 우선적으로 여성가족부가 주장한 현재 96%의 아이들이 민간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 시설이 아마 유시민 장관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94%의 어린아이들이 지금 보육을 받고 있는 그 시설을 우선적으로 평가인증제를 통해서 국가가 지원을 통해서 좀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공립 보육시설을 한 6%에서 2010년도까지는 30%를 올려서 질이 좋은 보육시설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 후보님 조금 예, 이런 것들이 어떤 한 가지를 지금 선택하는 것보다는
종합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싶습니다. 만약에 시설이 열악한 상태에서 유 장관님이 말씀하신 시장 원리의 기능에 맡긴다면 굉장히 보육비가 올라갈 뿐만 아니라 보육의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좋으나 저도 제 공약에 그게 있습니다. 그러나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예. 것이 좋다 이렇게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그 국민들 믿고 부모들에게 시설 선택권을 주면 국가가 굳이 인증제 만들어서 감시감독 안 하더라도 부모들의 보육시설 선택에 의해서 품질관리가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손학규 후보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토론에서 제 왼쪽에 계신 정동영 후보님을 굉장히 괴롭히는 반면 손학규 후보님을 많이 봐드렸다 이런 여론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더 봐주세요. 예, 부득이 좀 균형을 잡기 위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교육자를 존경해야 된다 이런 말씀 처음 말씀 주셨습니다. 제 아버지도 약 35년 동안 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친 선생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근데 우리 손학규 후보께서 여러 차례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사실인지 우선 확인 좀 하십시다. 우리 교육을 망치는 3대 주범은 사설학원, 전교조, 교육행정이다. 여러 차례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으시죠? 사설학원, 전교조, 예. 또 교육행정. 교육행정? 예. 여러분 제가 질문 제가 보니까 여러분 하셨죠? 어제 얘기했으니까 뭐 찾아오셨겠죠. 예. 우선 저는 그게 제가 그렇게 뭐 외우고 다닌 건 아니니까요. 아, 여러 번 외우고 다니셨어요. 예. 예. 물론 이거 야당 하실 때 말씀이라 제가 또 지금 와서 트집 잡기가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예. 야당 할 때 주장하시던 내용을 지금도 대부분 그냥 주장하시기 때문에 부득불 이 전교조는 선생님들 모임 아닙니까? 저도 전교조의 활동에 대해서는 다소 좀 불만이 있고 찬동하기 어려운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만 대통령 되실 분이 선생님들 모임에 대해서 대한민국 교육 망친 주범이다 이래 말씀하시면 이제 대통령 되시면 이거 없애버리실 겁니까? 말씀해 주시죠. 전교조가 합법적인 그 노동조합인데 어떻게 뭐 대통령이 됐다고 마음대로 없습니까? 다만 전교조의 그동안 그 국민적인 인식이나 또 행태가 우리 그 학부모들을 많이 불안해하게 하고 또 교육의 뭐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보다 정치적으로 편향이 된 것이 많이 있었고 또 많은 경우에 그 학부모들로 하여금 또 다른 선생님들로 하여금 선생님의 어떤 존엄성과 긍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살려주는 방향으로 활동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았을 겁니다. 예, 그런 걸 알겠습니다. 지적을 하는 거죠. 네. 저도 그런 아쉬움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국가 지도자 되실 분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과격하게 말씀하신 것은 지나치게 또 사회적 분열을 조장하는 것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또 뭐 예. 그 말이 과격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예. 직접 앞으로 그 같이 마주 앉으면은 좋은 타협점, 좋은 방향을 모색하고 그런 예. 것이 민주주의 정식이겠죠. 예. 그 다음에 사설학원도 그렇습니다. 저는 사설학원이 생긴 이유가 우리 학교 교육이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교육 수요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원인이 되어서 결과로서 사설학원이 생겨난 것이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손학규 후보님 말씀을 들으면 사설학원 때문에 교육이 망한 것처럼 이래 말씀하셨는데 원인과 결과를 혼동한 것 아닌가. 만약 진단을 이렇게 하신다면 우리 교육을 망했다는데 제가 동의 못하지만 망했다고 가정할 경우에 살리려면 사설학원도 없애실 겁니까? 어쩌실 겁니까? 아, 우선 말이죠. 그 제가 이럴 때 참 당혹하게 되는 게 우리 유시민 후보께서 제가 뭐 여러 번 외치고 다녔다고 그러니까 아 무슨 근거가 있으니까 그렇겠지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사설학원이 무슨 주범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그건 제가 하여튼 좀 뭐 돌아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그런데 말이죠. 예, 예. 그러나 저는 지금 유시민의 후보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사설학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제도의 부작용이고 뭐 폐라고 하면 폐해지 그것이 주범이다 이런 인식은 잘못됐을 겁니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사관이라고 하는 것도 엄연히 지금 우리나라 중요한 산업의 하나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예. 학원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요소 우리가 절대로 부정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 학원의 사교육이 이상적으로 비정상적으로 비대화됐지만 그러나 그 학원의 순기능은 오히려 미국 같은 데서도 좀 배워야 되겠다. 우리 아이들 키우고 여러 가지 다양한 예. 재능을 키우는데 알겠습니다. 배워야 되겠다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좋은 교육의 방안으로 키워나가느냐 예. 그게 우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있는데요. 지금 그렇게 생각지는 않는다 그런 뜻으로 알겠습니다. 원래 후보 되면 마음이 약해져서 독한 소리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관련된 질문입니다. 아까 그 우리 한명숙 후보님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하신 말씀인데 한나라당 정책하고 똑같으면 어떻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좋은 거면 같이 하면 되죠. 이렇게 좋은 정책이라면 한나라당의 정책과 대통합민주신당의 정책이 따로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손학규 후보님 공약은 보니까 대부분 다 한나라당 계실 때 갖고 계시던 공약 그대로라서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죠. 국민들이 지금 12월 19일에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뷔페식당 가서 한식도 있고 중식도 있고 일식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뭐 먹을까 해서 취향껏 이제 골라 드시면 식당 주인이 손님이 많이 찾으시는 음식을 그 다음에 많이 갖다 놓을 거 아닙니까? 근데 뷔페식당이라서 갔는데 전부 한식만 쪼라하니 놔뒀어요? 그러면 고객들한테 결례죠.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똑같은 정책 가진 후보 둘 내놓고 서로서로 똑같은 정책을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이게 뷔페식당에 가는 손님이 똑같은 한식 중에 어느 게 맛있느냐 그거 골러러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이렇게 하신 말씀을 확대하면 이 경쟁은 똑같은 정책을 누가 더 잘하나 이 경쟁은 한나라당 경선에서 하는 게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똑같은 정책 거의 비슷한 정책을 가진 두 후보를 본선에다 내놓고 국민들 보고 12월 19일 선택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한 정치적 결례가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우선 말이죠. 그 대통령 선거 경선은 뷔페식당하고는 다르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당내 당의장 선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당대표위원, 당 최고위원 선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당대표 선거를 하면은 당연히 그래야죠. 당연히 차별적인 걸 내놔야 되겠죠. 우리는 여기 한식당이 아니고 여기는 중식당입니다. 여기는 베트남 식당입니다. 이래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국민을 보고 하는 선거입니다. 국민이 뭘 선택을 할 것인가. 지금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똑같은 공교육의 강화고 예.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수월성 교육, 교육 경쟁력 강화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국민들이 사교육 가고 과외 가고 또 저 학원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걸 줄이자고 하는 면에서 한나라당에서 이런 정책을 택했는데 그것 맞다 그러면 내가 맞은 것을 이명박 후보나 한나라당에서 채택을 한 것이지 그 사람 거를 그 한나라당을 내가 찾았다. 그건 우리 자신에 대한 폄하밖에 안 됩니다. 예, 손 후보님 그 제주도권 토론이니까 그 정도 이제 말씀하시죠. 하시고 제가 제기한 문제는 그 한나라당 정책이 꼭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한나라당 정책도 좋은 것이 많이 있고 저희 당 정책이나 후보들의 정책 중에서도 또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을 겁니다. 근데 누구도 이 정책 가운데 어느 것이 옳다 좋다는 것을 판단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판단받기 위해서 대통령 선거를 해서 공약을 내놓고 국민들께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대통령 후보 대통령 선거의 취지고 거기 나가는 정당의 후보를 뽑는 절차는 비슷한 공약을 누가 더 잘하느냐를 가지고 다투는 것이죠. 우리 손학규 후보님의 이 대통령 후보가 되신다면 이것은 똑같은 메뉴의 중복 출연에 불과하다 이런 저의 소감을 말씀드리면서 맺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시민 후보에게 주어진 12분이 지났습니다. 유시민 후보는 한명숙 후보, 손학규 후보 이렇게 두 분과 상호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상호 토론을 진행해 주실 후보는 사전 지침에 따라 이해찬 후보십니다. 시작해 주시죠. 예, 저는 지금 지정 그 질문자가 정동영 후보로 돼 있어서 정호법께 먼저 묻겠습니다. 말씀하신 공약 중에 보면은 100만 원 초과
국공립대학 등록금 전액을 재정에서 보조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사립대학교가 등록금이 비싼 이유가 이미 국가가 국립대학에 대해서는 2조 원가량 국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등록금이 사립대학이 훨씬 비싼 겁니다. 그리고 대학의 숫자가 지금 4년제만 해도 175개인데 그 중에서 국공립대학은 39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100 혜택을 못 받는 140개 대학들은 그 더 부담이 더 커지는 겁니다. 차이가. 예컨대 경북대학교를 다니면은 100만원만 내면 되고 영남대학교를 다니면은 500만원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그 오히려 불균형이 더 심화되는 거를 왜 정책으로 내놓으셨는지 제가 이해가 되질 않아서 묻습니다. 네, 사립대학이든 국공립대학이든 이 등록금 지원을 국가가 전폭적으로 하겠다는 정책 방향은 이제 능력은 있으나 돈이 없어서 대학을 못 가는 그런 시대는 이제 벗어날 만큼 대한민국이 발전했다 하는 그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2008년을 교육개혁에 관한 혁명에 관한 사회대협약의 해로 정해서 이 문제도 포함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선 일단 국공립대학의 등록금 부분에 대해서 100만 원 이상 되는 부분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사립대학 지금 사립대학 등록금도 저리 장기 용자 대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좀 더 질적으로 양적으로 확대하는 부분도 넣어서 사립대학과 국공립대학 학생들 간에 지나친 불균형이 없도록 정책을 수렴해 예, 할 생각입니다. 지금 이거는 아마 그 밑에서 파악을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20%밖에 안 되는 국공립대학은 100만 원만 그 수업료를 받고 사립대학은 융자를 해준다 하더라도 거기에 이자도 붙어 나가는 법이고 원금을 상환해 원금만 상환한다고 하더라도 500만 원을 다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80%의 대학에 대해서는 더 맞은 불이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만큼 지원을 해주려면 교육예산 중에서 사립대학에서 주던 예산을 빼서 국립대학에다 더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사립대학교는 이중으로 피해를 받는 거라서 이건 아주 지금 잘못된 정책인 것 같아서 제가 의아스러워서 하나 물은 거고요. 추가 답변을 잠깐만 잠깐만요. 예. 예. 또 하나는 그 코멘트 하셨으니까 조금만 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교육재정 확충 방안과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 정부 차기 대통령 정부 5년은 결국 교육에 투자하는 정부입니다. 사람에 투자하는 정부고 사람에 투자하는 정부라는 것은 결국 빈부와 부모의 계층 지역과 상관없이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0세에서부터 5살까지 무상보육교육 그리고 고등학교도 국가가 책임을 져주는 그런 철학에 기초하고 있고 그 연장에서 국공립대학은 재정의 투명성이라든지 운영의 낭비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립대학에 비해서는 훨씬 더 투명하고 건전하기 때문에 일단 국공립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런 제도를 실시하겠다 하는 예, 취지를 담고 그다음에 있습니다. 연관된 질문인데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교육재정을 연간 14조씩 늘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중에서 8.9조가 이제 보육예산인데 이 지금 보육은 우리가 가정 여성가족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교육은 교육부에서 이제 하고 있어서 이 8.9조 예산은 사실상 이거는 교육예산은 그중에 유치원 과정만 교육예산이고 이건 보육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조라고 하는 금액에서 우선 8조 9천억을 빼면은 5조 정도가 남습니다. 5조. 교육예산 증액은 5조 정도가 되는 것이고 대부분은 보육예산 증액이라서 이 국민들이 혼선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 항목을 교육으로 가져와 버리면은 보육예산은 줄어드는 결과가 생기거든요. 보육예산은. 그럼 혼선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 점에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요. 손학규 후보한테 묻겠습니다. 손학규 후보께서는 저는 교육부 장관을 하면서 전국을 많이 다녀봤는데 경기도에 가면 전부 젊은 세대들이 많이 들어와서 아파트를 많이 짓고 그래서 학교는 부족해서 컨테이너 교실도 많습니다. 급하게 학생들은 들어오고 학교는 지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학교 용지 확보 특례법을 만들어가지고 용지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반은 교육특별회계에서 제공을 하고 나머지 반은 시도의 일반 회계에서 예. 그 전출금을 내서 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예. 예, 손지사께서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 영어마을 같은 거 만드는 데는 2천억 가까이를 투자해서 영어 관광마을을 만드셨는데 이 학교 용지 구입
부담금은 7,200억 정도를 미납을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경기도는 전체에 약 한 9,000억 정도가 미납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6,000억 정도가 미납되어 있었는데 이명박 시장이 끝나실 때 전액 다 전출해서 한 500억 정도가 남아있고 경기도는 아직도 9,000억인데 대부분이 손학규 지사가 계실 적에 미납된 거거든요. 근데 교육을 그렇게 강조하시고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정작 경기도 교육청이 해야 될 이 교육용지 부담금은 한 푼도 안 내셨거든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아, 총리로 계셨으니까 이 사정을 잘 아실 거로 생각하는데요. 2005년인가 학교용지 부담금, 개발금 부담금에서 내는 것이 위헌 판결이 나죠. 그래갖고서는 그 뒤로 교육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디서 부담할 것인가, 아직도 지금 그 조정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걸 그 총리께서 조정을 해 주셨어야죠. 아닙니다. 물론 말이죠. 아닙니다. 그게 그런 위헌 판결이 나서. 네. 2005년 3월 달에 법이 개정돼가지고 예. 반반 부담 없는 거로 개정이 됐고 주민들한테 분양 받는 사람한테 받지 말라는 것이고 공급하는 학교를 공급하는 그 지자체하고 교육청에서는 반반씩 내는 걸로 이미 법이 2005년 3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는 다 낸 겁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학교 문제에 대해서 특히 학교 용지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적게 갖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중앙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기본적인 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 해결이 안 됐고 지금 아마 이 시간에도 그 문제의 조정을 위한 그런 뭐 기구가 그 지금 뭐 그 아직도 있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위헌 판결이 나기 전에는 말이죠. 그 전에 사실 제가 도지사 취임을 했을 때 학교용지 부담금 제대로 그 교육청에 넘겨주지 않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 청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다음 그 학교용지 부담금 이것이 해오다가 위헌 결정이 나갖고서는 도에서 지금 1년에 한 2,500억에서 3,000억 추가 부담이 생기는데 그런데 그것을 정부에서 그 국회에서도 그 문제가 됐었던 겁니다. 그걸 그 제도적으로 조정을 해주기로. 제도적인 조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부담금을 안 낸 거죠. 그게 말이죠. 잘못 알고 계신데 잠깐만요. 경기도만 그런 게 네, 아닙니다. 경기도만 지금 미불되고 있어요. 아닙니다. 지금 전체 미수금이 전국적으로 1조 8천억인데 경기도 부분이 한 8천억 됩니다. 예, 서울시는 예. 다 냈습니다. 이게 서울시는 다 내고 예. 당해 연도치 500억 정도만 미불돼 있고 경기도는 그때부터 안 내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안 내가지고 9,250억이나 지금 미불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이죠. 이게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다른 지방은 어떠냐면 도시 생기죠. 교육 그 기업 도시 생기죠. 특히 행정 중심 복합 도시 생기죠. 이러면 전부 다 앞으로 걸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적절히 조정을 해 주거나 국회에서 법 제도를 보완을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이 없는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예, 제도를 바꿔 나가야 될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그 문제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교육재정하고 일반 교육행정하고 일반행정하고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갈등이 생기는데 그래도 교육 경기도의 어린 초등학생들은 다 그 초중고등학생들은 전부 다 경기도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지사는 맞으면 학생들 교육으로 해서 내지 말라고 하더라도 간접적인 그 지원을 다 해주는 게 도리입니다. 근데 여기 김희철 구청장 와 계신데 김희철 구청장이 관악구청장 하실 때 관악구청장이신데도 초등학교에 학교의 급식시설이라든가 강당이라든가 이런 거 예산을 많이 지원해줘가지고 얼마나 부모님들한테 평가를 잘 받았습니까? 그렇게 말하자면은 이 지방행정 책임자라고 하는 것은 관할권 같은 거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도민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거조차 안 하시고 오히려 영어마을 같은 데는 1,700억씩 2,000억씩 들여가지고 실질적으로 교육기관도 아니고 관광마을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 행정의 그 원리에도 안 맞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유시민 후보께 제가 답변할 아니, 시간은 안 주시겠죠? 예. 아, 좀 드릴까요? 그럼 1분만 답변 1분만 하십시오. 네, 영어 마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영어 마을은 잘 만들었다고
중앙정부에서 받아서 제주에 영어 교육도시, 영어 타운을 만들기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관광타운이라고 자꾸 이제 다른 말씀을 하지 마세요. 그건 공교육, 정식 교육을 그쪽에 옮겨서 하는 겁니다. 예,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이 학교는. 아니, 제가 잘 알죠. 영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배워야 그 영어가 향상이 되는 것이지 어쩌다 일주일에 한번 갔다 오거나 주말에 한번 갔다 와서 어떻게 영어가 그렇게 발전을 하겠습니까? 이거는 현재 운영되기를 관광마을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고 제주도에 짓는 건 정규 학교를 만들어서 그 학생들이 영어로 공부를 하고 영어로 발언을 하고 영어로 그 국어하고 국사만 한글로 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영어로 공부하는 그런 학교를 만들어서 영어를 제대로 하는 걸 말하는 것이고요. 예, 유시민 후보께 질문하려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냥 제가 사적인 의견만 말씀드리고 말겠습니다. 이 교육은 정말로 어려운 분야입니다. 제가 해보는 분야 중에서 웬만하면 일이 어렵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교육 분야가 제일 어려웠던 분야예요. 1년 제가 3개월 교육부 장관을 했는데 왜 어렵냐면은 40만 명이 지식인들이 모여 있는 분야입니다. 그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분야고 규모도 제일 크고 학생 수가 10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행정 중에서 제일 큰 행정인데 조금만 잘못되면 막 장관을 흔듭니다. 그리고 막 비난을 하고 막 성명을 내고 그렇기 때문에 장관이
시민들은 대구시에 대한 국제적 인지도와 평가가 높아져서 투자 유치가 활성화되고 지역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 대구 세계 육상선수권 대회를 역대 최고의 대회로 개최하기 위한 지원 방안이나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이 자리를 빌어서 세계 육상선수권 대회 대구 유치된 것을 대구 시민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세계 육상선수권 대회를 계기로 해서 대구가 세계를 향해서 힘차게 뻗어나갈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대구 경북 시민 여러분께서 우리 손학규 후보는 LCD 단지를 구미해서 파주로 데려가서 좀 섭섭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만으로 갈 것을 붙잡아보던 거지 구미에서 옮겨간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아쉬워하시는 것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통령이 되어서 대구 경북 지역의 세계적인 기업, 첨단 기업들을 많이 유치해오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세계 육상선수권대회도 이것을 유치함으로 해서 한 6,500명 이상의 고용이 생기고 또 경제적인 파급 효과만 해도 한 6천억이 될 텐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 정부에서는 지금 어떻게 지원할 거냐? 전적으로 지원할 겁니다. 모든 예산이나 모든 국제적인 관계나 그리고 대구 대회를 지원하기 위한 법이 지금 입법 예고가 되어 있는데 법의 통과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세계 육상선수권대회에 대한 손학규 후보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유시민 후보 몇 번 고르시겠습니까? 또 가운데 거 하겠습니다. 예, 예. 3번. 아이고. 네, 대구 경북 경제통합이라는 그런 내용의 질문입니다. 질문지를 전부 밀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처음 보는데 최근 들어 대구와 경북을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묶어서 공동 발전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활발히 일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해도 대구 경북 경제통합추진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대구권 광역전철망 및 광역도로 건설, 시도통합단지 조성,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 태스크포스팀 구성 등 11개 경제협력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구와 경북의 경제통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대구 경북 경제통합을 지향해야 한다면 어떤 방식의 경제통합이 대구와 경북의 공동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대구가 지난 한 20, 30년 동안에 참 많이 변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지금 제일 좋은 이제 대구의 파락군이라고 하는 수성구 쪽에 주택단지가 다 논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절대농지로 묶어서 안 풀어져서 완전히 논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대구 시내 이제는 농토도 없고 공장도 거의 없는 그런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대구시가 GRDP 지역 내 1인당 총생산이 꼴찌인데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산업시설이 시내에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죠. 그 대신 생산시설은 대부분 이제 경상북도 지역으로 전부 옮겨갔습니다. 특히 이제 포항을 비롯해서 동쪽 해안 지역에 가까운 그런 쪽에 고부가가치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기계 이런 데 이르기까지 다 산업들이 옮겨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대구 시내에 다시 생산시설을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경북 지역의 생산 거점들의 어떤 생산성을 높이고 더 많은 산업을 유치하는 노력, 그리고 대구시는 비즈니스에 대한 지원 서비스업 쪽으로 좀 전업화해 들어가는 이런 쪽의 분업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현재 경상북도 내륙지방, 특히 북부 내륙지방이 완전히 소외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육축고속도로를 비롯해서 인프라를 개선하려는 통합의 노력이 추가적으로 더 있어야 하고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런 문제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대구 경북 경제통합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동영 후보 몇 번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승엽 선수가 4번 타자니까 4번. 예. 국제 지식 산업도시 조성이라는 소주제가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 이제 말씀드리죠.
그동안 대구는 섬유수출과 구미포항장원공단의 배후관리도시로 국가발전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글로벌 경쟁과 수도권 집중심화, 산업구조 급변 등으로 인해 장기 침체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지역의 강점과 잠재력을 살린 새로운 발전 전략 수립의 필요성이 절실해지자 대구시에서는 우수한 교육 인프라와 인적 자원, 지식 기반 도시의 환경을 구비해 국제 경쟁력 강화와 국가 경제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서 국제 지식 산업 도시 대구 건설을 새로운 비전으로 설정했습니다. 이 국제 지식 산업 도시 추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국제 지식 산업 도시로서의 대구의 발전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시가 아주 적절한 비전 설정을 했다고 봅니다. 세상이 변화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빠른 속도로 변합니까? 10년 전과 비교하면 없던 직업도 많이 생겼고 있던 직업과 산업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섬유, 전자, 기계만 갖고 대구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습니다. 또 2008년도는 한반도의 빅뱅이라고 표현되는 이른바 평화협정시대가 도래합니다. 이렇게 시간과 공간 속에서 거대한 변화 물결 속에 대구가 어떤 방향을 택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이 국제지식산업도시에 담겨있다고 봅니다. 이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구와 경북 인근에 지금 산재하고 있는 46개 대학, 2년제 대학이 절반쯤 되고 4년제 대학이 한 20여 개 되는데요. 이 46개 대학에 33만 명의 대학생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대학을 그냥 교육기관이 아니라 지역의 연구개발 거점이자 산업발전의 거점으로 삼아야 한다. 특히 이 경북대 전자는 뭐 대한민국에서 1등입니다. 계명대 생명, 또 대구 한의대학의 한방, 영남대학의 기계섬유, 각 대학이 특정한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최고를 넘어서서 세계 최고로 가는 쪽에서 이 국제지식산업도시와 결합하게 되면 이 빠른 변화의 시대 대구가 살아남을 수 있고 또 대구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대구에서 세운 이 국제지식산업도시의 비전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이끌어 가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제지식산업도시 조성에 대한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제 이해찬 후보 몇 번 선택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기호가 5번이니까 5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새 경북발전 2020이라는 주제가 선택됐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인지 이제 질문지 뜯어보겠습니다. 지난달 경상북도에서는 세계화와 자유화, 개방화 등 급변하는 국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수도권 집중화와 서남해안권 개발에 대응하는 지역전략사업의 일환으로 경북발전 2020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경북발전 2020은 첨단과학과 미래산업의 중심지로 경상북도를 육성시켜 나가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환동해권 중심건설, 신성장산업의 선택과 집중, 고부가 바이오 생태산업 창출, 상생의 국가균형발전 등 경상북도의 권역별 개발계획에 담겨 있습니다. 경북발전 2020 계획에 대한 견해와 경상북도가 발전하기 위한 비전과 전략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경상북도가 경북비전 2020을 만든 것을 참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총리를 할 적에 경북하고 지사하고 여러 번 협의를 해서 오는 9월 20일 날 이제 착공하는 김천의 혁신도시를 만듭니다. 거기에는 도로공사와 교통안전공단 이런 공공기관들이 24개가 이렇게 오고, 또 경주 방패장에는 2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제가 아주 깨끗하게 해결해서 방패장 공사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거기에 한국 한수원 본사가 내려오고 연수원도 내려오고 그럽니다. 그리고 경주의 양성자 가속기 센터가 또 가동이 되기 때문에 경주 전체가 이제는 경상북도 전체가 이제는 옛날 전자라든가 섬유라든가 이런 산업 수준이 아니고 아주 첨단 산업 기지 이렇게 전환돼 갑니다. 그리고 환동해권 쪽은 앞으로 남북 경제가 발전돼 가면은 부산에서부터 동해선을 만들어서 청진으로 해서 시베리아로 빠지는 그런 남북 횡단 철도가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굉장한 물류의 체계가 만들어지는 매우 중요한 환동해권의 개발 전략이 축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점들을 경북이 만든 것들을 제가 좀 더 보완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맥을 좀 강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찬 후보, 새 경북발전 2020에 대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명석 후보, 번호 그래도 한 부분 지어주시죠. 네, 저는 2번 하겠습니다. 예. 김천 혁신도시라는 네. 그런 주제의 질문입니다. 자, 질문지부터 뜯어보죠. 일주일 뒤인 9월 20일에 경북 김천시 일대에 혁신도시가 착공됩니다. 일명 경북 드림밸리라고도 하는 이 새로운 혁신도시가 건설되면 수도권의 공공기관의 이전에와 김천뿐만 아니라 김천, 구미, 칠곡, 경산, 포항을 연결하는 경북 내륙 IT 산업벨트로 발전하게 되는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명숙 후보께서는 경북 혁신도시 건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착공한 후 재원 확보를 비롯해서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는 20일이 되면 제주 혁신도시에 이어서 김천 혁신도시가 두 번째로 삽을 뜨게 됩니다. 정말 축하할 일입니다. 참여정부가 국토 균형발전 전략에 따라서 야심있게 해놓은 프로젝트입니다. 김천 혁신도시는 환경 친화적인 도시로 계획됐습니다. 그리고 아마 어떤 혁신도시보다도 가장 모범적인 도시가 될 것입니다. 더욱이 KTX 김천 역사가 함께 건설되기 때문에 김천은 또 새로운 교통의 중심으로 부상하게 될 것입니다. 훌륭한 교통 여건,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과 조화를 이룬 이러한 친환경 도시와 첨단 과학 기술이 연계된다면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조화된 이상적인 혁신 도시가 될 것이며, 제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 김천의 혁신 도시를 아름다운, 그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구 경북이 잘 살 수 있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이처럼 혁신도시 사업에 가치가 있는 것은 한나라당이 수도권 중심의 개발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 국토균형발전은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좋은 기업, 교육이 함께 어우러지고 교통이 어우러진 멋있는 혁신도시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예, 한명숙 후보 수고하셨습니다. 김천 혁신도시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통합민주신당의 대선 예비 후보 다섯 분이 함께 자리에서 열띤 정책 토론을 펼쳤습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지금 시각이 3시 4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언제 지났는지 모를 만큼 열띤 토론이 펼쳐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오늘 토론회를 마무리 이제 해야 할 시간인데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마무리 발언을 저희들이 1분 30초로 예정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 관계상 1분으로 조금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지지호소를 하실 수 있는 마무리 발언 시간 1분씩 드릴 텐데, 자리 순서상 화면에 비춰지는 오른쪽 한명숙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하시죠.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대구 경북, 대구 경북의 시민, 도민 여러분. 대구는 지금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새로운 발전의 도약을 기약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를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서 세계 속에 대구, 부활하는 경북 경제를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저는 목표가 정해지면 무섭게 추진하는 사람입니다. 약속을 지키고 신의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포용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에겐 갈등과 분열을 소통과 화합으로 조정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이제 교육혁명을 이루어내서 인재부국을 만들어 창의적인 한명숙 세대로 우리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교육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이제 국민의 꿈을 한명숙이 실현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이해찬 후보 부탁드립니다. 예, 그 토론을 잘 보셨습니까? 입학하기도 힘들고 공부하기도 힘드는데 졸업을 해도 취직하기가 힘들어서 참 그 부모님도 걱정들이 많고 학생들도 걱정이 많습니다. 예, 졸업이 곧 취업으로 연결되는 그런 그 대학 운영 제도를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대학과 기업과 학생이 협약을 맺어서 공부를 하면서 인턴도 하고 수습도 하고 해서 자기가 진학할, 자기가 갈 직장을 미리 알고 그에 준비하는 그런 그 EK21 교육 프로그램을 제가 대통령이 되면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그 직장에 맞는 훈련을 해야 기업도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번 선거는 이명박 후보를 결국은 이길 사람을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당에서 요즘에 저를 많이 음해하는 것 같은데 그만큼 무서워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반드시 이겨서 반드시 민주정부를 다시 재창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영 후보 부탁드립니다. 네, 학부모 여러분 오늘 토론 잘 보셨습니까? 저는 대통령이 되면 다음 날 실업계 고등학교를 방문하겠습니다. 전국에 707개 실업계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50만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꿈과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97년 김대중 당선자 때, 2002년 노무현 당선자 때 실업계 고등학교를 맨 처음 방문하셨으면 좋겠다고 건의했었습니다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실업계 학생들에게 꿈을 드리는 것에서부터 대통령 직무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가짜 학력, 가짜 박사 논란에 시달리고 있는 것도 사람이 아닌 능력이 아닌 학벌과 학력으로 사람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회를 확 바꾸겠습니다. 정동영이가 앞장서서 학력 학벌이 아닌 인격과 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유시민 후보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 대통령 선거가 100일도 안 남았는데 좀 왠지 재미가 없습니다. 그 국민들 보시기에 이명박 씨가 대통령 되는 게 너무 당연해 보이는 정도의 일방적인 그런 재미없는 선거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국민들께서 진지한 선택을 하시기 어려워집니다. 제가 우선 좀 바람을 일으켜 보겠습니다. 출마한 지 오늘이 딱 세어보니까 26일째입니다. 내일 모레 제주 울산에서 첫 번째 경선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1등해서 국민 경선에서 초기 최대 파란 이변 돌풍을 일으켜 보겠습니다. 국민들 여러분께서 관심만 가져주시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변과 돌풍이 일어나야 국민들이 관심 가지시고 그래야지 이 일방적인 선거판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을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손학균 후보께 부탁드립니다. 작년 100일 민심 대장정 때 지금도 눈에 선한 기억이 있습니다. 전북 부안에서 자활지원센터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 수입이 60만 원인데 아이들 과외비 학원비에 30만 원이 나간다고 한숨 지우셨습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과외, 학원 다니지 않고도 학교 교육만으로도 좋은 학교 갈 수 있는 그런 교육. 집안이 어려워도 나만 잘하면 가고 싶은 학교 갈 수 있는 그런 교육. 지방에서 학교 다녀도 좋은 학교 가고 가고 싶은 직장에 갈 수 있는 그런 교육. 그런 교육 만들고 싶습니다. 저 손학규, 이명박 후보가 교육 분야에 천억도 채 못다는 투자를 할 때 경기도에서 6,500억 투자했습니다. 저 손학규, 우리 공교육 살리겠습니다. 사교육비 부담 확실히 덜어드리겠습니다. 저 손학규, 교육 문제 족집게 선생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대통합 민주신당 대통령 후보자 정책 토론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통합 민주신당의 대선 후보로 과연 누가 적격인지 아마 여러분께서 판단하시는데 오늘 이 시간이 많은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앞으로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진행되는 국민 경선 일정을 잠시 소개드리겠습니다. 10월 8일에 대구 경북 합동연설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10월 13일에는 대구 경북 지역 순회 선거가 실시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 다음 대통합 민주신당 대통령 후보자 정책 토론회는 언제 마련되는지 궁금하시죠? 바로 다음 주 화요일 9월 18일 오후 1시부터 대전에서 노동복지 분야 정책 토론회가 열리게 됩니다. 대통합 민주신당의 국민 경선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2월에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까지 이제 앞으로 97일이 남았습니다. 다섯 분 모두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셔서 좋은 결과 거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은 이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